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7장입니다. 바이히 아브람 벤 티슈임 사나 베테샤 사님 바이야라 아도나이 엘 아브람 바이요멜 엘압 아니 엘 샤다이 이탈렉 레파나이 베히예 타밈. ויהי אברהם בן 90 שנה ותשע שנים, וירא אדוני אל אברהם, ויאמר אליו, אני אל שדי, התהלך לפני, והיה תמים. ויהי אברהם, אברהמי. 하야는 뭐 있었다, 뭐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예히 있었다, 되었다, 가졌다. 벤 나이가 이스는 아들이 아니고요. 벤은 아들이지만 이스 나이가 티쉐임 90 샤나 해 year죠. 90의 다음이 되고 배가 나오고 또 숫자가 나왔죠. 테샤 샤님, 그렇죠? 테샤 샤님. 그래서 여기서 합치면 90, 티쉐임 90, 그 다음에 테샤 9 살이 되었을 때 와예라, 예라는 라아는 보다인데요. 라아 보다. 근데 이게 이제 니팔 컨시큐티브 임퍼펙트 돼 있네요, 그렇죠? 수동형, 니팔 수동형이죠. 예. 그래서 예라 그가 나타나셨다. 아도나이께서 아브라함에게 엘 아브라함에게 아도나이께서 예라 나타나셨다. 바요메르 그가 말씀하셨다. 엘라브 그에게 아니 엘 샤다이 나는 엘 샤다이니라. 예. 엘 샤다이 하나님 샤다이 전능한. 그래서 아니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살 때에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히타 할라크 걸어라 명령이고요. 할라크의 할라크 걷다의 명령형. 너가 제기형이죠. 너는 걸어라. 너가 걸어라. 남이 걷게 하지 말고 네가 걸어라. 네가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 있겠죠. 레파나이 내 앞에서, 예.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아니라 내 앞에서 그러라. 99살이 되어도 내 앞에서 그러라. 베헤예 그리고 되어라. 예. 명령이죠. 예. 담임 흠이 없이 되어라. 담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거룩함도 어쩌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헤이해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거룩하게 흠이 없이 짐승 같으면은 흠이 없는 담임, 담임으로 되어라. 그러라 그 다음에 담임하라. 그러면 ואתנה וריתי בני ובניך וארבה אותך במאוד מאוד ואתנה וריתי בני ובניך וארבה אותך במאוד מאוד. 에테나는 나탄 앞에 알레비 붙었네요, 그렇죠? 미완료고 내가 나타나겠다, 주겠다, 주겠다, 세우겠다, 세팅하겠다. 베리티 나의 베리트, 베리트는 계약 언약이죠. 베리트, 예. 베리트는 동사가 카라트, 예. 자르다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내가 베리티 하겠다. 베니는 베는 아들인데 그 사이 요드가 들어가면 베인, 베인은 요거는 between이죠. between, 예. between. 베인 뒤에 요드가 또 붙어가지고 나의 사이와 우 그리고 베인의 하 그리고 카프가 맨 뒤에 왔죠. 카프가 왔으니까 너 사이에, 예.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베리티를 내가 나타나겠다. 두겠다. 그리고 아르베. 그리고 또한 내가 라바 하겠다. 라바는 많다란 말이죠. 많다, 라바. increase하다. abundant, 충만하다. 많다, 라바. 아르바, 아르베. 내가 많게 하겠다. 오테카. 오트는 무엇을이고요. 카는 너죠. 그렇죠. 그래서 오테카, 너를 내가 아르바, 아르베 하겠다. 99세 되었는데 내가 늘 많게 하겠다. 메오드는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머치 이런 뜻이겠죠. 메오드 대단히. 예. 많게 하는 정도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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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But he fall, 그가 엎드렸다. 예. 나팔, 나팔은 엎드리다죠. 예. 완전히 fall down, 쓰러지는 정도로 엎드리는 거죠. 확 엎드리는, 엎드렸다. 아브라함이 알파나브, 그의 얼굴을 대고죠. 그의 얼굴을 그럼 땅에 대고죠. 예. 땅에 대고 엎드렸다. 예. 무릎을 꿇고 했겠죠. 예. If all Abraham are Panav.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나이가 많아도 엎드려야죠. 그래서 예, 99세요. If all 그가 엎드렸다. 알파나브 그의 얼굴로. 와 예다베르 그리고 그가 말을 주께서 말씀하셨다. 오토 그에게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토 그에게 이토 그에게 예다베르 레모르 말씀하시기를 레모르 아마르에 내가 붙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니 내가 하겠다. 인내보라 정말 봐라. 베리티 나의 계약이 나의 언약이 베리트가 마이 카비넌트가 이타하 너와 함께 하겠다. 예. 그래서 기억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 언약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렇게도 되겠네요. 그렇죠? 좀 아니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내 언약이 보라 너와 함께 하리라. 하이타는 하이야 비동사죠. 비동사 하이야 동사. 되다, 있다, 가지다, 예수 너가 되리라, 하이타. 레아브,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몬 고인, 많은 나라. 개역성경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하몬은 다수 군중물이죠. 예. 멀티튜드. 예. 그러니까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예. 나라는 다그 아버지가 될 것이다.
로는 말라. 이카레, 부르지를 말라. 카라는 부르다, cry out 하다. 우리나라가 고래아잖아요. 고래아, 똑같죠. 부르짖다, 고래아. 하여튼, 이사야서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 콜코레, 고래, 고래는 한국의 소리. 하여튼, 이카레. 우리나라는 하여튼 외치는 기도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카레, 너는 이제 본론으로 가서 로 이카레, 부르지 마라. 오드 더 이상 다시는 부르지 마라. 다시 부르지 마라. 에트 쉬메하, 너의 이름을 쉼,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라. 아브라함 이름 뜻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그런데 베하야 쉬메카,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라함이 어디 나왔죠? 내가 나를 비홀드 해가지고 내가 어디 갔나? 하몬 고유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글자가 나왔는 줄 알고 찾았습니다. 그냥 녹음 계속 할게요. 시메카르 아브라함. 라함 많다죠. 아브라함. 많은 라함이 많다. 아브라함 많은. 람은 이게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람. 높다는 뜻이고, 이건 높은 거는 좀 높은 아버지인데, 이거는 아브라함. 아까 내가 너를 숫자를 많아지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름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다. 자식도 한명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네 이름을 불러라. 이름부터 바꿔라. 기는 아브 하몬 고임. 나라가 민족이 하몬 많다. 에타티카, 내가 너를 나타나겠다. 나타는 두다, 세팅하다, 세우다, 만들다. 나타는 기부죠, 기부지만 내가 세팅하겠다. 메이드. 네타티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완료형이죠. 완료형이지만은 미완료로 해석을 하겠죠. 내가 만들리라. 많은 나라의 아부로 만들리라. 만들기 때문이다. 기 아부 하몬 고임 에타티카. והפריתי אותך במאוד מאוד, ונתתיך לגויים, ומלכים ממך יצאו. והפריתי אותך במאוד מאוד, ונתתיך לגויים, ומלכים ממך יצאו. 히프라티, 파라는 이게 열매가 이제 프루트가 이 프루트 글자가 보이죠? 프루트 파라, 글자가 보이죠? 열매 맺다, 번성케 하였다, 결실하게 하였다. 여기서는 내가 너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애를 많이 놓게 하겠다, 내가 하게 하겠다. 히프라티 오테카, 너를 오테카, 엣 플러스 하죠. 너를 오테카, 너를 히프레티 하겠다. 비 메오드, 비 플러스 메오드니까 메오드, 대단히 너를 파라 하겠다. 파라. 그리고 또 운타티카, 운네 타티카. 나타나겠다, 내가 만들겠다. 레 공임, 나라로, 나라들로서, 나라들이 되고, 또
멜라크는 왕이죠. 왕들이죠. 그래서 멜라킹 왕들이 미메카 너에게로부터 예체우 나올 것이다. 예, 미메카 예체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והקימותי את בריתי ביני וביניך ובין זרעך אחריך לדורותם לברית עולם, להיות לך לאלוהים ולזרעך אחריך. והקימותי את בריתי ביני וביניך ובין זרעך אחריך לדורותם לברית עולם, להיות לך לאלוהים ולזרעך אחריך.7절에 하키모티는 쿰의 희필용이 되었고요. 쿰은 세우다죠. 일어나다, 세우다. 그래서 내가 하키모티,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완료형이지만은 그 미완료 같이 이제 해석을 했죠. 내가 세웠다. 또 내가 세우리라. 에트 무엇을? 베리티는 언약을, 베리트를, 나의 언약을, 나의 베리트를, 베니, 나, 비트윈 미, 나와, 또 우, 메네카, 너 사이에, 또 우, 웨인, 또 사이에, 자라하, 너의 자손들. 자라는 자손이죠. 자라, 자라라. 그래서, 자라나는 자작, 자라. 그래서 너의 자손 그리고 너 메네카 너와 또나 사이에 자라하 아하레하 너의 이후에 오는 너의 이후의 자손들 아하르는 뒤에죠 애프터 아하르에 하가 붙어서 아하레하 너의 뒤에 있는 그 자손들 자라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단순히 아브라함하고만 그한게 아니고요. 베네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렛 도로탐 그리고 또렛 도로탐 그들의 도르는 generation 세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복수형이 됐잖아요. 세대들에서 이제 대대로라고 번역이 되었네요. 대대로 throughout their generation, in their generations, 리베리트, 메리트로서, 메리트로서, 메리트 올람, 영원한 올람, 영원한, 그래서 메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으로서. 리헤요트 되도록 레카 너에게 헤요트 레카 너에게 레로힘 하나님 되도록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또 우레 자랴하 너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너의 이후에 아하레카 너의 이후에 너의 자손에게도 렐로힘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והקימותי את בריתי, ביני וביניך, ובין זרעך אחריך, לדורותם לברית עולם, להיות לך לאלוהים ולזרעך אחריך. ונתתי לך ולזרעך אחריך
את ארץ מגוריך, את כל ארץ כנען לאחוזת עולם, והייתי להם לאלוהים. ונתתי לך ולזרעך אחריך את ארץ מגוריך, את כל ארץ כנען לאחוזת עולם, והייתי להם לאלוהים. ונתתי, נתתי는 내가 주었다, 내가 주었다. 이것은 내가 줄이라, 예, 줄이라. 베 플러스 완료형은 베가 이게 앞 시제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내가 줄이라, 예. 베 나타티, 내가 줄이라, 레하, 너에게. 그리고 우레, 아, 자라하, 아하, 레하, 너의 뒤에,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나타티, 내가 주었다. 에트 에레츠, 땅을 주었다. 어떤 땅이냐? 메굴레카. 예, 메굴레카는 마구르. 예, 마구르는 이게 dwelling pilgrimage, 설전. 예, 이 문자 나그네가 머무르다, 굴러간다. 예, 구르 굴러가니까 마구르, 막 굴러가는. 그러니까 막 굴러갔으니까 마구르. 마구르가 사는 pilgrimage, 우거하는. 그래서 내가 우거하는 땅, 우거하는 땅을 내가 주었다. 나타티 주었다. 그리고 에트 콜 모든 땅, 케나안 가나안 땅, 에레츠 케나안, 라 아후자트, 아후자트, 아후자는요, possession, 소유. 또 기업이라고 됐고요. 아후자, 아후자, 아후자. 아, 후, 잡아라 이런 뜻인가요? 아, 아흐는 형제인데. 아자, 잡아라 이런 뜻인가요? 소유. 예. 내가 아후자트로 주겠다. 소유가 되겠다. 올람 영원한, 예, 영원한. 하나님께서 케나안 땅을요, 예,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었다, 예, everlasting하게 주었다. 그래서 현대 그 현대 이제 이스라엘은, 예, 이 땅은 팔레스틴이 이제 그랬지만 우리가 나라를 세웠고 이제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후자트 올라 명운한 소유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딱 창세기를 피워가지고, 그렇죠? 17장 8절을 딱 피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봤는데 코 에레츠 카나안 라 아후자트 올라 하셨네요. 깜짝 놀라겠네요. 그렇죠? 베 하이티 그리고 내가 되리라 라헨 그들에게 알렐루힘, 예,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